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유진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제가 이제 리포트 보고서 이제 살펴보는 사이트 보면 워낙 많은 섹터를 커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는 처음 인사 나누어 네. 주시는 거죠? 오늘 이데일리 TV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 네. 네. 어떤 섹터 맡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네. 인터넷 게임 섹터 하나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주산업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주산업 담당한 지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오늘 또 기회가 되면 우주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는 현재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내에서 광고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네.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고 또 커머스 쪽에서도 중국 쪽 뭐 알리나 테무 쪽에서 많이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이게 좀 타격을 받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앱 개편 효과를 좀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제 수수료율을 높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입점 업체로부터 수수료율을 높이기 시작을 해서 이 인상 효과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좀 만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네. 말씀을 또 같이 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시장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낮아진 시장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카카오는 네이버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광고랑 커머스 부문에서 꾸준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비즈니스 그리고 커머스도 사실 선물하기라는 니치한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거는 컨텐츠 부문입니다. 뭐 네. 뮤직이라든지 게임 쪽의 컨텐츠 부문의 실적 부진이 좀 아쉬운 형국이고 네. 또한 영업 비용에서도 올해 1분기에는 카카오가 상여금 관련해서 충당금이 인건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초보다는 기대감이 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다르네요, 느낌이. 네. 네이버와 카카오의 분위기가 좀 다르게 감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커머스 부분 언급을 하셨을 때 그 최수연 대표가 이제 주총에서 생각보다 알리테무 이런 위협이 뭐 아직까지는 크게 잠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언급을 좀 해줬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좀 상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이버 주가 이거 한 22년 초, 21년부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든 구간인데 상반기에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 부분은 21년이랑 지금이랑 주가를 비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네.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한창 좋았을 때는 사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점에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주가 반등에 뭐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영역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먼 거리가 남아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상반기에 주목해 볼 이슈는 사실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광고업황이 결국에 올해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까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알리테무가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를 어떻게 잘 방어를 할까 또 최근에는 커머스 쪽에서도 이슈가 되게 많았던 게 쿠팡에서 요금 인상을 하면서 네이버가 좀 혜택을 늘리면서 MAU를 좀 가지고 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가장 큰 걱정인 MAU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죠? 그 멤버십. 네, 네이버 멤버십. 그러면 지금 또 네이버가 한 축으로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생성형 AI도 당연히 뭐 다른 업체들 다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이 하이퍼클로바 X 네이버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면 좀 잘하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결국에는 실제 생성형 AI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나서 많은 유저들로 하여금 수요를 발생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선 올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X 생성형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적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에서 좀 발전된 모습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치에는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쪽에서 밝히는 계획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네. 뭐 이런 우려 당연히 기업 쪽에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뭐 총사진을 내놓은 게 있나요?
사실 청사진은 지난해 내놨던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아, 지금 네. 가지고 있는 하이퍼클로버 X를 클로버 X 서비스라든지 Q 서비스를 모바일이라든지 PC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검색 서비스에도 적용을 하고 이렇게 서비스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 범위를 늘려나가는 게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가 너무 유용하고 좋을 때 아, 이 서비스가 좀 더 범위가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사실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만 해도 수요가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데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해서 크게 주가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을 때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게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증시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모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은 거 아닌지 주주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걱정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자회사의 상장은 모회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다만 현재 지금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에 대한 평가 가치가 5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했을 때 시장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글로벌 지역으로 진출하는 이 웹툰 시장을 좀 더 불리시하게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5조 원보다 더 높은 가치를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웹툰의 지분 평가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에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통상적인 밸류에이션이 받았을 때는 아무래도 모회사에는 부정적으로 더 작용할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 알리테무 공세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버텨내느냐, 또 여기서 얼마나 파일을 키워가느냐가 또 이제 커머스 분야 성장, 결국에 네이버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실적 영향을 조금 더 짚어보고 이 관련해서 네이버가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쿠팡 멤버십 같은 이슈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 좀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알리테무가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국 직구 플랫폼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많이들 이렇게 써보시냐라고 여쭤보시거든요. 혹시 알리테무 써보셨나요? 저 사실은 그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부분, 얘기, 이런 설들을 제가 봐서 아직까지 저는 가입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몇몇 가지 물건들을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알리테무가 실제로는 네이버라든지 쿠팡과 비교해서 경쟁자가 어디라고 하면 사실 전 네이버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배송이 빠른 부분에 강점이 있는 거고 네이버는 멤버십, 가격적인 경쟁 부분에서 쿠팡 대비해서 좀 우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알리테무는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싸게 가져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이버와의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우위에 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전에 질문에서도 네이버의 이제 최수현 대표가 우리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말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반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 네이버가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서 물품도 훨씬 많고 그리고 어떤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제품의 어떤 퀄리티 부분에서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많은데 다만 지금 중국 직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지 할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득이냐 실이냐고 했을 때는 네이버 입장에서 실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어느 정도만큼 잘 방어해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최근에 가지고 있는 멤버십 혜택을 늘린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좀 더 그런 부분을 잘 방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네이버가 이 커머스 부분에 이 부분 때문에 성장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공격적인 이러한 모습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 약간 이런 시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올해 내내 일단 올해까지만 해도 알리테무가 계속해서 이제 치고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봤을 때 상반기 아니면 올해 네이버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이슈가 가장 큰 관건일까라고 했을 때는 알리테무가 어느 정도로 치고 들어올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알리테무 그러니까 중국 직구 플랫폼이 국내 커머스 시장에서 찾아오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눈에 띄게 안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는 관건일 것 같은데 다만 알리테무도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배송이 좀 느리다라든지 아니면 물품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반대로 알리테모에서 좀 이제 좀 진화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위를 굳건히 좀 지키고 계속해서 자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네이버 쪽에서 어떻게 고안하는지도 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힘들게 느껴졌던 카카오 같은 경우 상반기 주목해볼 이슈부터 꼽아주세요. 지금 카카오는 아무래도 광고 쪽 부진하고 커머스 쪽에 위협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지금 현재 광고 쪽에서 메시지 비즈니스라고 하는 광고 쪽에서 좀 중소형 광고주들의 좀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광고 상품이 되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커머스 부분에서도 봤을 때 카카오는 일반적인 커머스라기보다는 선물하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알리테모가 치고 들어오는 영역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좀 자유로운 부분들은 있는데 네. 근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 좀 컨텐츠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어떤 그런 매출 성장을 이끌었던 컨텐츠 부분, 게임이라든지 엔터, 미디어, 뮤직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서 매출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게임과 뮤직 부분에서의 매출 부진이 좀 1분기 때는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 부분의 실적 부진을 얼마만큼 메꿔질 수 있을까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에 대표 바뀌었죠. 아, 네. 아주 평가하기 이를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제 가까이 계시고 많이 살펴보실 테니까 뭐 들리는 이야기는 어떤가요? 뭐 방향이 어떻다라는 좀 보수적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이라든지 이런 평은 들으실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좀 변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한다라고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카카오가 계속 내재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어떤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경영진 관련된 리스크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결국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가 이제 신임 정신화 대표가 취임 이후에 어떤 그런 행보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제 네이버도 최수연 대표 여자 수장이고 정신화 대표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여성 대표가 취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상의 혁신을 좀 이런 사업과 성장성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가 아무래도 콘텐츠 쪽이 좀 많이 부진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성장 모멘텀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선물하기라든지 이런 데서 확 탄력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광고와 커머스가 들어있는 톡비지 사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잘한 거는 더 잘하게 하고 못한 거는 조금씩 이제 그런 이제 부진한 모습을 줄여 나가는 게 결국 핵심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의 핵심은 톡비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톡비지라고 하면 광고 시장이 얼마나 개선되고 또 선물하기 영역에서도 뭐 직매입 상품을 좀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좀 성장 모멘텀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살펴봤고요. 우리 또 연구원님께서 3년 정도 들여다보신 분야가 바로 우주예요. 네. 그리고 또 5월에 우주항공청을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짚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우주항공청 하면은 미국 나사 같은 게 우리한테 생기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했던 게 누구냐면 과기부 안에 있는 항공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항우연이요? 예, 항우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우연 단체가 지금까지 국내 우주산업을 이제 드라이브를 해왔는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지적받아왔던 부분은 뭐냐면 항우연이 이제 국가의 되게 중요한 우주산업 개발에 있어서 조직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천문연이라든지 각각의 기관들이 좀 더 하나로 뭉쳐서 좀 더 큰 기관으로서 이제 좀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필요성을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직 격상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전 세계에서도 살펴보면 미국의 뭐 나사라든지 일본의 JAXA 그리고 유럽의 ESA 등과 같은 이제 대한민국에도 한국형 나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느껴져서 이제 이번에 연초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5월 달에 한국판 나사인 이제 항공우주청이 이제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3년 전부터 맡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왜 맡게 되셨어요? 이때부터 뭔가 이슈가 있어서 아니면 원래 관심이 있으셔서? 두 개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3년 전에는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우주산업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되게 번거로운 일이 많았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항우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같이 동반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네. 우주항공청 아래 이제 항우연이라든지 네. 천문연 같은 조직들이 이제 산하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네. 뭐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네. 산하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항공우주청이 좀 더 이제 크게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전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32년에 달 착륙선 요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좀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 이제 누리호 발사도 작년이었죠. 발사 성공을 또 하면서 이 민간 요 합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추진이 되겠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겠다라고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달 착륙선 관련해서 현재 진행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2032년에 달에 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로켓을 개발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달 착륙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 달 착륙선 개발 사업 예타를 통과를 해서 개발에 착수한 달 착륙선이 현재 마찬가지로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서 2032년에 발사될 예정이고 지난달에 정부가 우주개발 5대 임무에 이 달 착륙선 이제 계획을 포함을 시키면서 전체 5대 임무에 9천억 정도가 투입될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예산을 할당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부분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로켓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세대 이제 발사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세대 발사체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체계종합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지난달 20일인데 그래서 기술 능력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누리호 발사 때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가 이제 경쟁하는 과정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도 이끌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주산업, 우주 분야 좀 찾다 보니까 요새 저궤도 위성 통신 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 세틀라이트 컨퍼런스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것 같고 어떤 거, 이거 스타링크 같은 그런 거 조금 달라요? 정확합니다. 아, 스타링크예요? 정확한데 이제 사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저궤도 네. 위성 통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인터넷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SKT, KT, LG 같은 통신사들 있잖아요. 그 사업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지상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케이블망을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위성통신 사업자들은 인공위성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상통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음영지역들을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자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산하에 있는 스타링크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국 들어오나요?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오려고 허가를 받고 있는 단계예요. 허가를 그러니까 지난해 초에 이미 스타링크 코리아라고 하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국내 SKT, KT, LG와 이제 MOU도 맺었고 국내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좀 허가가 좀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대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 주파수 대역대가 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파수 대역대가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허가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멀리 남진 않았지 않았을까 국내에 상륙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이미 그 아까 이제 지상에서 인터넷 망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오지나 뭐 이런 데랑 좀 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니까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인터넷 망에 대한. 근데 그런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퍼질 만한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국내는 많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워낙 통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국내에서 들어올 이제 여건은 적은데, 근데 사실 다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왜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올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나라를 커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전 세계 지구에 위성을 다 깔아야 돼요. 그러면 좋든 싫든 우리나라 위를 위성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수요가 있을 때 안테나만 갖다 주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수요가 전혀 없느냐, 그런 부분도 아닌 게, 예를 들면 비행기라든지 배 이런 부분에 아예 지상통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또 스타링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링크는 상장을 하나요? 스타링크 상장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 언급한 바에 따르면 스타링크가 좀 더 수익적인 관점에서의 가시성이 뜰 때 상장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장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상장이 뭐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짚어봤고, 이 우주산업도 갈래가 참 여러 개로 나뉘는데요. 국내 그러면 관련해서 우주산업 업체, 우주산업을 기치로 좀 내놓은 업체들 중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볼 영역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종목, 또 기업까지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지금 방산과 연관성이 높은 발사체 영역이 이제 관련된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네. 아까 말씀드린 저궤도 위성통신 쪽에서의 지상장비 분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로 말씀드린 발사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아에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겠고, 후자로 말씀드린 저궤도 위성통신, 지상통신, 지상장비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안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우주산업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정혜윤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